자, 과연 하정우 씨의 또 어떤 모습을 클로젯을 통해서 보게 될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대 이상의 연기로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하정우 씨가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찾아오는 하정우 씨의 새로운 캐릭터,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브라운강에 섭렵하고 이제 스크린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연한 배우, 우리 김남길 씨가 선보이는 경은,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정우 씨 나와주시죠. 자, 두 분 첫 호흡인데요. 정말 든든합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나도 하정우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우리 김남길 씨의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하정우 씨가 지금 계속 김남길 씨의 등을 손으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훈훈하네요.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 좋습니다.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빈 감독님, 우리 하정우 씨와는 15년 인연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2020년 이분들과 함께 격장문을 열고 그 미스테리를 한번 만나볼까요?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클로젯 파이팅! 하정우 씨 파이팅 한번. 예, 좋습니다. 아,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클로젯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